자, 여러분 여기 봐봐. 잠깐 봐봐. 선생님 봐봐. 여러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? 이제 일주일 있으면 뭐 봐요? 네, 6평 보죠? 유형 모의고사 봐. 평가원에서 어쨌건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고 좀 다를 거야. 그치? 이거는 뭐 수능 같은 느낌이지. 그치? 거의 뭐 수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고 겨울부터 여러분들 뭐 많이 준비해 왔을 거라고 봐. 그래서 6월 모평 때 내가 대박 칠 거야 하면서 막 준비했는데 잘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마음속에 아 이제 너무 뭐 원래 처음에 겨울에는 뭐 6월쯤 되면 내가 완벽하게 다 완성돼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아씨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. 자자자 먼저 모의고사잖아 그치? 지금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수능을 더 잘 보게 만들어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될 거 아니니 그치? 그래서 꼭 선생님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진짜 요거 한번 좀 해봐. 먼저 첫 번째 1교시가 뭐야? 국어 영역이죠. 그쵸? 네. 국어 영역 많이 떨려요. 그치? 엄청 떨려. 이 사람이 떨리면 적당히 떨리는 건 좋은데 너무 떨리면 시험을 제대로 못 보거든. 모의고사를 볼 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보면은 수능이다 생각 안 하고 보면 그래 안 떨려. 근데 이게 말이야. 수능날 가가지고 벌벌벌벌 떨리잖아?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읽힐 수도 있어. 알았어? 진짜 그럴 수 있거든. 선생님도 옛날에 했던 경험이야. 엄청 무서워 그거 떨면. 사람이 안 떨려면 말이야 우황청심원 먹으면 안 떨린대. 우황청심원 먹으면 안 떨린대. 그래서 그거 다 먹지 말고 한 반 정도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요. 선생님 저는 국어 영역 볼 때 안 떨려요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국어 영역 볼 때 너무 떨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우황청심원을 반 정도 잘라가지고 그 전날 이렇게 먹어봐. 그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마음이 좀 편안하게 잘 시험 볼 수 있대. 근데 이걸 지금 미리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치? 지금 해봐야지. 지금 해봐야지. 수능 날 가가지고 탁 하면 큰일 나요. 그러니까 우황청심은 비싸대. 그러니까 하나 사. 알았어? 그 다음에 반만 잘라서 먹어. 그리고 반은 아껴뒀다가 수능 때 먹으면 되잖아. 아 근데 그게 이게 유통기한이 있나? 너무 긴가? 그럼 나 모르겠어. 그건 모르겠고.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. 알겠어? 그래서 우황청심원 잘라가지고 반만 탁 먹어봐. 알았죠? 그래서 그러고 한번 시험 봐봐. 그러면 생각보다 안 떨리고 되게 잘 볼 수 있어. 알겠죠? 그래서 국어 영역도 시험처럼 잘 볼 것. 그리고 여러분 국어 영역 끝났어. 그럼 이제 뭐가 시작돼? 수학 시작되는 거 아시죠? 네, 수학 시작돼요. 이게 아무리 그래도 6월 모평이다 보니까 수능 때처럼의 긴장감은 아침 정도만 있을 거야. 이제 수학 볼 때 되면 벌써 마음들이 꽤 풀어져. 근데 내가 진짜 부탁하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. 알았죠? 그러지 맙시다. 국어 끝나자마자 뭐 해야 돼? 막 답 맞춰야 돼? 아니죠? 친구들이 좀 재수없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조용히 운동장으로 나가. 알았어?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운동장 나가서 잠깐 바람 쐬.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수학 잘 봐야지 하고 올라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수학을 볼 것. 알았어? 수학을 볼 것. 그리고 이제 하나 더. 그래, 국어 보고 수학 볼 때 또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. 귀마개를 좀 끼고 시험을 봐봐요. 알았죠?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험 볼 때 귀마개 끼고 시험 보는 습관을 조금 길러야 돼. 그럼 왜냐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. 수능 날 딱 시험장에 갔는데 이런 반에서 계속 재채기하는 새끼 있을 수 있어. 계속. 또 계속 볼펜 샤프 가지고 탁탁탁탁 거리는 새끼 있을 수 있어. 이게 말이죠. 보통 때는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데 수능 날 갑자기 걔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걔 때문에 핑핑 돌아. 막 걔 때문에 짜증나고 걔 때문에 괜히 화나거든. 그거 아무한테도 보상 못 받아. 그렇기 때문에 귀마개를 끼고 시험 보는 건 꽤 중요한 것 같아. 알았지?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. 그날 그냥 귀마개 꽂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능 볼 때까지 귀마개를 좀 꽂고 시험 보는 습관을 기르는 건 중요하다. 근데 혼자 보고 이럴 때 잘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이제 이번 딱 6월 모의평가가 아주 좋아. 알았어? 아주 좋아. 테스트해 보기에. 그러니까 귀마개 꽂고 한번 시험 봐봐. 알았어? 근데 귀마개 꽂고 잘못 졸면은 바로 가는 거 알죠? 한참 동안 자게 돼요. 그러니까 절대 그러진 마시고. 알았어? 그러니까 귀마개 꽂고 시험 보는 거 이번에 한번 해볼 것. 알았죠? 또 우황청심원 먹는 것도 한번 해볼 것. 알겠나요? 물론 요건 전제 조건이 있어. 미리 떨리는 사람들만.
알았어. 마음이 너무 떨려요. 막 저는 국어 볼 때 막 그 막 심장 떨리고 그래서 글 잘 안 읽혀요. 이런 사람들 한번 해보라고. 알았어? 자, 수학 잘 봤어. 그다음 점심 어떻게 먹어야 돼?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나? 아, 나오나? 그럼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학원이 됐든 뭐 학원에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? 막 오오오 이러면서 먹으면 돼요? 배고프다고? 그럼 안 되지, 그렇지? 자, 다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진짜 그 당일날만큼은 오늘이 수능이다 라고 하고 좀 봐달라는 거야. 오늘은 수능이야. 오늘은 수능 날이야. 이렇게 생각하고 좀 시험을 봐달라고. 알겠어? 그래서 점심도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다. 알았지?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자. 알겠죠? 그래서 적당히 졸리지 않게. 알았어? 졸리지 않게. 또 커피도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도 마시시고. 또 아, 이 얘기도 해야 된다. 국어 끝나고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면 수학 들어가기 전에 배고파지거든? 그때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좋다. 알았죠?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것도 좀 싸가자. 그러니까 뭘 여러분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냐면 정말 고도로 집중해서 진짜 시험처럼 에너지를 막 뿜어내면서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올라. 알아? 그 집중력만으로도 점수가 오르거든? 그 경험을 좀 했으면 해서 그래. 알겠어?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국어를 보다가 막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고 수학을 보다가 막 말리고 이런 경험을 좀 해보면 좋지. 수능을 안 할 수 있으니까. 알겠어?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고도로 집중해서 수학도 보고 그다음에 점심도 조금만 먹고 조금만 딱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알았어? 적당히 딱 졸리지 않을 정도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엎드려 자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잠깐 엎드려 주무시고 아닌 사람들은 또 운동장 나가서 공차란 얘기가 아니야. 알았어?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이런 거 해봐. 그럼 안 돼. 남자들도 그런 애들 있죠? 그럼 큰일 나요. 알았죠? 네, 나가서 잠깐 이렇게 바람 쐬고 또 올라오고. 알았어? 그래서 영어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. 그 다음 이제 탐구가 문제인데 아직 탐구가 준비 안 된 애들이 은근히 많아. 6월 모평 전에. 그러다 보니 제가 학원에서 보는 진풍경들이 있어. 영어 영역이 끝나잖아? 갑자기 엄청 많은 애들이 집에 간다. 막 집에 가. 막 여기 집에 가. 왜 가니? 그러면 탐구 아직 안 됐어. 이러고 집에 가. 물론 아침부터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. 아침부터 내가 6월 모평 때 탐구는 시험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 안 했을 거야. 근데 영어 끝나고 나면 벌써 체력적으로 꽤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냥 탐구는 아예 모르겠다. 어차피 준비 안 됐으니까 대충 보자. 또는 집에 가자. 이렇게 되거든. 고3들도 마찬가지. 학교에서 뭐 집에 가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. 아닌가? 가나? 그러진 않겠지? 근데 집에는 안 가는데 탐구 때 좀 대충 봐. 엎어져 자는 놈들도 있어. 준비 안 됐다고.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요. 버릇이 돼요. 그게요. 버릇이 된다고요. 그게 살면서 아주 안 좋은 버릇이 돼. 그게 나중에 커서까지 영향을 미쳐. 진짜예요. 진심으로 하는 얘기. 뭐 좀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애들의 특징이야. 딱 이제 탐구 들어갈 때 되면 피곤하거든. 아이 됐다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지. 이제 아 어차피 준비도 다 안 됐어. 괜히 시험 봐서 이상한 등급 받고 싶지도 않아. 됐어 됐어 됐어. 나 여기까지만 이러고 말은 핑계지.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. 공부는 개뿔. 뭐, 집에 가서 무슨 공부야. 알았어? 탐구도 준비가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어쨌건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가서 시험 볼 때도 최선을 다해서 풀고 모르는 건 최선을 다해서 찍자. 알았죠?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. 아, 내가 진짜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거라고. 최선을 다해서 보면 찍는 것도 꽤 잘 맞는다라는 걸 경험을 좀 해봐. 진짜. 알겠어? 그래서 탐구까지도 정말 수능처럼 최선을 다해서 볼 거. 알았어? 그리고 시험을 탁 치고 나면 정말 힘이 쫙 빠지면서 한 1, 2kg 몸에 빠질 거야. 정말 몸무게가. 그리고 집에 와서 몸무게를 딱 쳤더니 1kg, 2kg가 빠져야 돼. 쪄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알았어? 몸무게가 탁, 아이고 몸무게가 빠졌구나. 이걸 딱 보여야 돼. 이해가? 진짜 진짜 요걸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꼭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야. 그러고 경험이 딱 끝나고 나면 야 그래 수능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거 하나. 그 다음 아 내가 수능날 야 요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 요걸 경험하시고 그 다음 이제 9월 모의평가도 볼 거 아니니 9월 모의평가 때 더 수정해서 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날은 이제 두 번의 진짜 이 모의평가를 통해서 진짜 진짜 제대로 한번
에너지 있게 보시면 돼. 알았어? 그러면 점수 팍 오를 거야. 알겠어? 꼭꼭꼭. 꼭 명심하자. 대충 보면 안 돼. 이번 6월 모의평가 날만큼은 수능이라고 생각하자. 그러니까 그 전날도 어떻게 해야 돼? 조금은 싫겠지만 긴장감 있게. 알았어? 긴장감 있게. 그 전날 몇 시에 자야 될까? 몇 시? 몇 시? 3시? 그럼 안 돼. 그치? 한 12시. 알았죠? 한 12시. 한 9시에 또 수능이라 치고 누우면 어떻게 돼요? 그쵸? 11시에 눈 떠져요. 알았어? 11시에 딱 갑자기 깨날 거야. 그럼 11시부터 밤 새는 거야, 이제. 알았지? 그럼 큰일 나. 그러니까, 수능, 6월 모의평가 전날, 수능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전날 커피도 웬만하면 마시지 말고,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 12시까지 막 열심히 해봐.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다음에 자.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조금 밥 딱 먹고 씻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또 학원 가서 진짜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볼 거. 알겠나요? 해봐야 돼. 꼭 해봐. 알았죠? 꼭꼭. 제발. 알았어요? 네, 진짜 이게 여러분한테 뭐 어떤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거야. 진짜로. 알겠죠? 네?